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미증시 하락에 따른 우리 증시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예, 시장 상황도 짚어보고 어제에 이어서 금일 HMM 장 후반에 급락이 나왔죠. HMM은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좀 급락이 나오면서 공매도와 개미가 붙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관련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영상의 경우 하나의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영상을 올려드리고 이후에 변동이 있거나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시에 기존의 영상 내용에 이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의 영상들도 참고를 해주시는 게 이해하시기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영상 세부 내용 보시면 무료 정보방이라 해서 링크 걸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장중 실시간으로 뉴스 올려드리니까 매매에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거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무료 종목도 이 정보방을 통해서 제공을 하니까 들어오셔서 매매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치였던 3.6%를 크게 상회하는 4.2%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는 13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 테이퍼링,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미증시에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면서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모양새지만 시장은 추가적인 우려감이 이어진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선반영이 되었고, 이후 공매도가 실질적으로 재개가 되면서 시장 반등의 트리거로서 작용을 해주었었는데, 미국 역시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반등의 트리거로서 작용을 해줄 수 있을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주었던 만큼 반등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매도 재개의 경우는 재개 후 여파가 크지가 않다라는 결론이 직후에 바로 나오면서 시장 반등의 트리거로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처럼 당장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정도가 다를 뿐, 한동안은 계속해서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MM의 경우는 기존까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 우려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 흐름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당장의 호재가 나오고 있는 테마성 종목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정확한 판단 근거인 이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들 역시 시장을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시장에 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내내 제가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었죠. 실적 가치주. 이 실적 가치주 중에서도 대장이 지금으로서는 HMM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제 정부 주재 회의에서 해운물류 대란 해소를 위한 임시선박 추가 투입과 물류비 지원한도 증액, 수출용 자동차의 신선 화물 등 세관 신고 절차를 좀 간소화하면서 항만 적체를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었죠. 배를 띄우고 띄워도 화물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좀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배도 더 띄우고 돈도 주고 절차도 간소화해서 지금 호황기를 더 활용하라는 거죠. 해운 제거는 이미 정부가 밀어주고 있던 상황이었고, 직접적으로 액션이 취해지다 보니까 와, 해운 실적 대박이래.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우상향을 천천히 가져가던 기조에서 진짜 더 오르겠는데? 이 정도로 좀 기조가 살짝 더 높아진 느낌입니다. 이 기조가 좀 바뀌면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 이전에 수에즈 운하 때처럼 일시적으로 단기성 물량 유입으로 인한 조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생겼다. 이 부분인데, 단기 물량 출회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조정 정도는 그 시기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에 거래량이 미치지 못했고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이 좀 작용하면서 물량 소화를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거쳐가면서 조정 없이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어제 영상에서 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에 좀 살짝만 추가를 해보자면은, 오늘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 조정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단순 이슈성 테마 종목보다는 그래도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HMM 같은 종목이
최근까지 많이 올랐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5만 원이라는 심리적인 가격대가 일단의 매물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단기성 여부에는 상관없이 과도하게 유입이 될 경우에는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대응 관점은 그대로 유지하실 필요가 있겠고 주가가 출렁이더라도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가 금일 급락이 나오기 이전에 좀 생각을 했었던 내용들이었는데 오늘 좀 급작스럽게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장중에 급락이 나타났었습니다. 오후 들면서 좀 급락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죠. 이게 투매로까지 좀 이어지면서 낙폭을 확대를 했었고 또 조정이라는 인식 속에서 새롭게 유입되는 물량들도 나타났었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주가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심리적으로 흔들릴 필요 없이 그대로 홀딩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금일 급락 과정에서 단기성 물량들 역시 함께 대량으로 좀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얼마간의 조정 자체는 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웨즈나 이슈 때 그때 당시 단기성 물량들이 대량으로 유입된 이후에 조정을 거쳤었던 것처럼 이 시기를 좀 볼 수 있겠죠. 조정을 거쳤었던 것처럼 뭐 지금도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HMM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부터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간중간의 변수들만 잘 체크하시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노리셔도 좋다. 이미 이전에 결론을 내렸던 종목입니다. 만원이 되지 않는 가격대에서부터. 다만 그때그때 시장 상황이라든지 HMM 주가 변동 이런 그때그때의 상황들에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좀 이런저런 좀 참고하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이전 영상들에서도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 말은 참고 정도로 하시고요. 반드시 본인만의 명확한 기준과 판단은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MM은 이후에 조정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오늘의 뭐 급락은 뭐 해프닝 정도로 유연하게 좀 넘어가는지는 이후에 좀 상황을 체크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변동이나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 다시금 영상 통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추천주 리딩을 진행하면서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고 계신데요. 회원분들께서 보내주신 수익 인증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아직 청산을 하지는 않았고 대응 중에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청산이 된 종목들입니다. 장기성 종목과 스윙 종목으로 관점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는 매매 자율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정보방을 통해서도 매매에 직접 참여해 보실 수 있으니 오셔서 직접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요 편하게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